네, 이번 시간은요, 계산 퍼즐 미술 활동 시간입니다. 자, 가위로 먼저 여기 있는 네모난 종이들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퍼즐들을 만들고 난 후에 여기 퍼즐 계산판에 있는 더하기와 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빼기 2는 7이죠. 그리고 3 더하기 6은 9입니다. 자, 2 더하기 4는 이고요. 자, 5 빼기 3은 2입니다. 자, 4 빼기 1은 3이고요. 1 더하기 4는 5입니다. 자, 6 빼기 5는 1이고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리고 5 더하기 3은 이렇게 정답을 다 구했으면요, 올인 퍼즐 조각에서 맞는 숫자를 여기 있는 퍼즐판에 하나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들을 퍼뜨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맞는 숫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7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7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풀을 이용해서 여기 뒤쪽에 풀을 발라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가 오면 되겠죠? 9가 있습니다. 뒷면에 풀칠을 해서요.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입니다. 자, 6입니다. 6을 찾아서요. 이렇게 뒷면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죠. 뒷면에 풀칠을 해서요.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입니다. 3이죠?
다음은 4입니다. 이렇게 계산 퍼즐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떤 모양이 완성됐나요? 네, 복을 안고 있는 미니언 호랑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어르신들께서도 덧셈, 뺄셈을 잘 하신 후에 맞는 퍼즐들을 붙여서 퍼즐판 완성해 보셨나요?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